너무했나? 아니 근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둘이 만나면 그렇게 불꽃이 튀냐고. 애들도 아니고 참. 우리 다진이 사채빈 말입니다. 왜 제가 갚은 걸로 해야 하는 겁니까? 제가 갚은 걸로 해야 할 만큼 다진이한테 당당하게 나서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? 그런 거 없습니다. 아니,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큰 돈을 내놓는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? 난 내 빚을 갚았을 뿐입니다. 다준이한테 돈을 꿨단 말이야?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. 초종사 지가 승무원 난동 이륙지연. 자, 윤마스터. 예? 부가시아 스카이트릭스 검사관이요? 예? 토니 브라이언이요? 한국의 미국인 토니 브라이언. 꽤 깐깐한 검사관입니다. 그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. 곤란에 빠진 승객들을 끝까지 돕는 게 우리 윙스웨어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서비스관인데 하필이면 감사관이 떴다. 이번 사태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. 아직 속단은 이르지 않겠습니까? 기장들 지각에 승무원이 승객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입니다. 별 다섯 개가 하루아침에 떨어지게 생겼습니다. 두고 봅시다. 감사관도 눈이 있다면 제대로 평가하지 않겠습니까? 아, 성추행범이란 나라도 그랬을 텐데. 토니 검사관, 원리 원칙제자입니다. 진심은 통하지 않겠습니까, 부사장님? 김윤성 기장이다. 묻어두고 싶은 겁니까? 한 기장님, 시한폭탄인 거 아세요? 네. 언제 어디서 빵 터져 누구한테 불똥이 튈지 모르는 감동적인 휴머니즘에 박수를 보냅니다. But 그런 건 그냥 자기 만족으로 끝냈어야죠. 단순한 휴머니즘 아닙니다. 이복순 할머니 35년 전에 아들 입양 보내시고 한평생 눈물로 사셨습니다. 70년 만에 처음 타본 비행기 기적이라고 하셨어요. 아드님 꼭 만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. 다른 승객들 한 명 한 명에게도 그 못지않은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. 김윤성 기장님은 하늘을 위하고 승객을 위하는 일이라면